여러분. 아, 오늘 안 의원님의 그 연사 스케줄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하셨지만 안 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연설 잘하신 줄 몰랐습니다. 안 의원께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2018년도에 MBC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할 때 MBC 우파 노조인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MBC라든가 방송을 보면 방송의 기능은 그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방송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방송 어떻습니까? 완전히 문정권의 친위대, 예, 홍위병,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 좋은 일은 엄청나게 부풀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하지 않고 또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는 전혀 방송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또한 오늘 수요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거 방송합니까? 아,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영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4월에 선거 때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계, 저는 MBC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방송계 소식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계 보면은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언론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에서는 항상 엄청나게 MBC는 그 노조 파업을 엄청나게 한 거 아시죠? 파업할 때마다 그들이 구호를 내세운 것은 공정방송 정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을 탈취한 이후 노조가 완전히 장악한 MBC에서 공정노조, 공정방송 정의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좋은 공정방송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이름을 빌려 쓴 것이지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여지껏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신문과 방송들은 친문 정권의 홍위병이 되었고 또한 청와대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방송들은 그 친문 정권의 그 이상한 인간들을 방송으로 출연시켜가지고 그들의 아주 완전히 그들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만 출연시켜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회 1회당 몇백만 원씩을 출연시켜주고 그것을 연봉으로 따지면 수억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MBC에서 2018년도 3월에 2018년도 신입사원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감독으로 가서 시험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상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팀을 구성했는데 찬반 양론이 많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MBC의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성명서를 썼습니다. 최성호 사장은 왜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최성호 사장은 아직까지 의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를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시험지 제가 그것을 외울 수가 없어서 시험지 하나를 그 성명서 쓰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것을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에서 저를 계속 오라 그랬는데 최성호 사장 불러다가 시험 문제 그 의도를 밝히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7월에는 제가 출근한 아침에 경찰관 4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저를 봉고차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압송돼서 끌려갔습니다. 웬만하면 그 뭐야 수갑을 채워야 되는데 언론사 노조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수갑은 안 채우고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끌려가서 제가 8시간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일입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계속 그 재판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그렇게 정의로운 재판장님이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고 예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MBC는 지난 뭐 제가 2018년 1월 2일 날부터 최성호 사장이 온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너무나 너무 많습니다. 1월 2일에 시무식을 했는데 그 시무식장에 많은 뭐 수백 명의 우리 MBC 직원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행사를 하는데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이렇게 시무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성명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던 이 공개적인 공식 석상에 왜 태극기를 안 걸고 애국가를 안 부르냐 이렇게 붙어 있고 그 3월에 신입사원이 들어온 이후에 3개월간의 그 연수를 끝내고 6월에 신입사원을 환영회를 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가봤습니다. 태극기를 거나 안 거나 뭐 갔더니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역시 없었습니다. MBC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MBC는 특히나 최성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최성호 사장 정말 무능한 박영춘 감사 이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MBC를 망쳐버렸습니다. 재작년에도 1237억의 그 적자를 냈고 작년에도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성호 사장은 특징이 혼자서 밥 먹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MBC 있을 때도 점심시간에 군의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사장의 자격이 됩니까 이것이? MBC가 계속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도 망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까요? 그건 MBC하고 똑같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사장으로 앉아있고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과 MBC가 동시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지금 그동안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무능한 사람 뭐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세계 국제 공산주의들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지금 그 국제 공산주의의 그 연대의 그 지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망하고 MBC도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 단초를 보면 이태리의 공산주의자 그람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7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사법, 언론, 교육, 정치, 교회 이런 것을 다 장악해가지고 야금야금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그람시의 문화 마르크스 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마르크스 주의, 이것의 조용한 혁명,
우리가 보면 계속 공산당이냐 얘기하면 무슨 공산당을 지금 얘기하냐, 우리가 여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징이 야금야금 모르게 슬금슬금 조금씩 지금 오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야금야금 조금조금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온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지금 완성 단계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의 실행 방법을 보면 11가지로 지금 이게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혼란시켜라. 두 번째는 가족을 해체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들어라.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아동에게 성교육과 동성애를 가르쳐라. 맞습니다. 학교와 선생의 권위를 하락시켜라.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도대체 왜 저럴까? 여러분 계속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왜 저러고, 다른 어떤 사람도 왜 저러고, 최승호는 왜 저러고, 다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궁금했던 사항이 이제는 제가 의문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 국제공산주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많다. 이거 완전히 있었습니다. 저희 7명이 독립유공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파 인사들을 모든 MBC든 각 방송사든 아니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전부 적폐로 몰지 않았습니까? 적폐로 몰았는데 이 적폐 이제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적폐가 이제는 거의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폐가 무엇입니까? 적폐는 상대 사람 끌어내리고 내 사람 앉히는 게 적폐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끌어내리고 내 사람 앉히는 게 적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특히나 미국과의 그 어떤 굉장한 문화적, 정치적 모든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그 세련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또 한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국가에서 이제 와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저들의 계략을 우리가 오늘 알고 이후부터는 무조건 저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하려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구호를 제청하면 여러분께서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병 MBC와 KBS는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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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하루빨리 끝장내자! 역겨운 내로남불 추미애는 각성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